니체를 쓰게 된 계기는요, 작년에 퇴직을 하면서 다른 동기들은 아직도 현직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볼때 합격, 불합격보다는 저 승진시험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려운 공부를 할때이 생각을 했어요. 완주를 하자. 시험 보는 날까지는 내가 머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책을 잡고 있자. 그리고 시험장에는 반드시 나가서 문제를 꼭 풀고 나오자. 그런데 보통 도중하차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요. 그러면 그건 도중하차이기 때문에, 아, 완주하는 걸로서 나는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상을 주자. 이렇게 원칙을 세웠는데, 경찰 생활만큼은 제가 완주를 못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년퇴직을 안 하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동기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년 전에 은퇴에 관한 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다른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나이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은 의사가 추스려지지만 내 마음은 내가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어떤 멘탈을 잡는 그런 걸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좋을까 그랬는데 딱 배제된 거는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공자 명자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나 때만 해도 여자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굉장히 공자를 명자를 하는 게 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바라야 된다, 착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게 좋은 말이지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나 착한 사람이고, 난 바르게 살 거야. 왜냐면, 난나 자신을 믿고, 나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에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그 공부를 계속 하지 못했던 거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인기 직종도 아니고요. 뭐 밥을 굶는 그런 과다. 취직은 어떻게 할래? 잘해야지. 윤리 선생님이다. 막 이런 거여서.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때, 방학 때, 저는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막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대학교 1학년 방학 때요. 거의 바깥에 나가지 않고 그동안 평생에 안 읽었던, 저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도 잘안 읽었어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철학에 대한 그런 게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고, 경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철학을 내가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정신병력이 있어서 발작 일으켜서 죽었잖아. 그리고 뭐그 사람 여성 편력도 있잖아. 그 사람 나치주의였잖아. 뭐그 이건 오해인 부분이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존경스러운 인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요. 그래서 니체를 선택했고. 어떤 성향이나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그러면서도 발전적이고, 그런 게 저랑 좀 결이 맞다고 할까요? 그래서 니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가장, 강조했던 거는 자기 삶에 자기 주인으로 살아라. 왜 모든 가치관에, 사회 가치관에 맞춰서 사는 건, 물론 제도를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순응하고만 사는 거는 그거는 노예의 삶이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만 해.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 이거에 맞춰서 사는 거는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노예 같은 삶이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특히 공직 생활이라는 거는 적어도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공적인 복종하는 존재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민이나 어려운 사람을 받들기는 하지만 노예로서 받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의롭고 그 사람을 보살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 보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정의롭게 사는, 그래서 니체를 선택하게 됐고,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니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려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조금 쉽고 사람들이 공감 갈 거를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를테면 피카소, 고흐, 베토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 타고난 사람이다. 무슨 요즘 영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꼬마애들은. 물론 영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완성된 그런 모습만 보고, 그 전체만 보고, 나도 큰 인물이 되겠다.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몰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큰 그림만 보는데, 사실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꼼꼼한 퍼즐 하나하나를 맞추듯이 미세한 조각에서부터 다져 나가다 보니까 거대한 작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자기가 지엽적인 부분부터 채워나가고 부분적인 부분부터 채우다 보니까 전체가 웅장하게 정말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훌륭한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것과 그거의 테두리만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꼼꼼히 하나하나 작다 보면 어느 날 그게 커다란 성처럼 쌓여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거장은 그러한 꼼꼼하게 자기 자신부터 탄탄하게 채워가는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있었거든요. 아, 꿈이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 시립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유아를 데리고 꿈찾기 그런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놀이동산 가는 꿈 꿨어, 이런 이 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말한 그런 꿈도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꿈, 소망, 목표 이런 거를 어른들은 꿈이라고 하죠. 니체가 사람들한테 꾸짖은 게 하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저희는 특히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에 자부심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 역군으로서 이렇게 했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책임지고,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프라이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회사에 가면 회사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이 돼서도 포기하면서, 그런 모든 거에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니체가 우리가 꾸짖은 건 이겁니다. 왜 모든 거에 책임을 지면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안 짓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기 꿈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없어지면요, 내가 이렇게 책임지게 했을 때도 내 꿈이 오로지 자녀의 꿈을 성취하는 거로만 가면, 그게 내 꿈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없고 나는 희생만 했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허탈감이 더 크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빚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모든 걸 희생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아는 자녀도 있고 모르는 자녀도 있죠. 모르면 서운하죠. 근데 알잖아요. 알면 자식도 많이
속상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빚지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자기 꿈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렵고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할수 있을까? 그런 연약한 태도 없애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기라도 해야죠. 잘될 수도 있고요. 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꿈을 못 이룬다고 생각했고, 안 이룬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해봤는데, 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다른 꿈을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절대 연약한 태도를 가지지 마시고, 용기를 계속 할수 있다라고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어쨌거나 나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내 꿈을 펼치는 거는 내 무대 위에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채찍해야 돼요. 내가 감독이고요.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우면 내가 좋은 거지. 아, 그까짓 게 무슨 꿈이야? 저기에 성공했다고 자기는 만족해? 이러면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각색한 대로 내가 하고 철저하게 하루의 일과든 자기 건강 관리든 어떤 컨텐츠든 자기가 자기를 해야 되죠. 물론 아침에 직장 다닐 때는 상사가 늦게 오면 지각을 한다고 어떤 사유서를 쓰거나 이러지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몇시 일어나는 거 내가 나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건강 음식을 먹는 거 내가 감독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떤 평가도 내가 아 만족해 이 정도면 잘했어 아 행복해 아니면 아우 이건 좀 부족했네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땐 즐겁지만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내가 슬프잖아요. 그럼 남 때문에 내가 너무 휘둘리는데요. 그러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삶의 주인이고 감독자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